자, 오늘은 이제 메인 실적 유망주 탑 7.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목표 주가가 35,000원으로 상향 나왔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천연가스 업스트림 성장성 가시화, 이런 이제 제목이고요.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을 지난해 0.9TC에서 2030년 2.5TCF로 2.8배 확대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업스트림으로 도약하면서 성장성 가시화 될 듯. 동사는 2000년 미얀마 서부해상 A-1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쉐, 2005년 쉐프, 2006년 미아 가스전을 차례로 발견하였다. 2013년 6월부터 생산을 시작하긴 했지만 하루 평균 5억 3제곱피트에 달하는 판매량을 내기 시작한 건 2014년 말부터다. 또한 봉사는 이제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총 3단계 시설 투자 중 현재 제2단계, 3단계 개발 중에 있다. 2단계 개발 사업의 경우 현 수준의 가스 생산 안정성 유지를 위해 쉐가스전 추가 개발 및 쉐프 가스전 신규 개발로 생산정을 추가로 시추 완결 후 기존 쉐 플랫폼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3단계 개발 사업의 경우 현 수준의 가스 생산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저압가스 압축 플랫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동사는 미얀마 해상에 A1과 A3 두 개의 광구 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하 유망 구조의 발견 잠재 자원량, 탐사 시추를 통해 발견된 자원의 양은 6,600억 세제곱피트로 추정된다. 향후 평가정의 시추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가스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해상 PM524 광구 탐사 및 인도네시아 해상 광구 추가 탐사권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망 위기와 천연가스, 가스 폭등 가격 폭등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호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지난 4월 호주 6위 천연가스 생산 및 개발 기업으로 3개 가스전과 2개 탐사 광구를 보유한 세넥스 에너지 지분 50.1%를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8,020억 세제곱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보하였다. 세넥스 에너지가 연간 생산하는 천연가스는 190억 세제곱피트로 가스관을 통해 호주 동부 지역과 LNG 액화플랜트 시장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환경 하에서 세넥스 에너지는 생산량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에는 3억 세제곱피트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적 증가에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넥스 에너지가 보유 중인 생산 가스전을 활용해 블루수소 사업 및 CCS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세넥스 에너지 가스전 추가 개발 등을 통해 국내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그린수소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호주 내 수소 충전소 공급과 해외로 수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미얀마 가스전 기반화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광구 탐사 등을 통하여 신규 매장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호주 세넥스 에너지 확장 등을 통하여 천연가스 매장량을 지난해 0.9TC에서 2030년 2.5TCF로 2.8배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동사가 천연가스 업스트림으로 도약하면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동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5,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 주가는 2023년 예상 EPS 3,981원에 타겟 PER 8.8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올해 기존 사업의 대폭적인 실적 개선과 더불어 천연 업스트림의 성장성 가시화 등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런 이제 리포트 내용으로 목표 주가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이 좋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니켈 업스트림 도약에 기반 마련할 듯. 이렇게 LX 인터내셔널은 목표 주가가 이제 5만 원으로 상향 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히 살펴보시면 동사는 2007년 인도네시아의 MPP 광산을 인수하면서 석탄 개발 및 생산을 본격화하였으며 이후 2009년 팜 농장, 2012년 GAM 석탄 광산 인수 등 활발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에서의 석탄 광산을 운영하며 개발 인프라 구축과 광물 채굴 및 가공 판매 등의 경험 및 다양한 노하우 등을 축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광업에 필요한 법령, 인력과 도급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올해 안에 니켈 광산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2,1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만 톤을 생산하면서 최대 니켈 생산국이다. 동사는 니켈 광산 인수를 통해 생산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광물, 채굴,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3년부터 니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동사의 니켈 업스트림의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다. 현재 LX 인터 니켈 성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렉스 인터도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안정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조선주. 조선주는 이제 이미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은 이제 수주 증가 추세 지속. 목표 주가 이제 17,000원으로 상향 났어요. 역대 최대 LNG 발주 중장기 실적 개선 가능. 이제 이런 리포트입니다. 자, 동성화인텍의 차트 한번 보여드리죠. 자, 동성화인텍도 최근 뭐 시장 안 좋지만 우상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화본. 하반기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된다.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이제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LNG 선 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 기대. 카타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수급 균형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증가를 감안할 경우 LNG 선 발주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객사 수주 잔고 길이가 길어진 만큼 신규 수주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 업황 개선 수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이제 리포트입니다. 한국화본도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한국화본도 최근에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수급도 3일 연장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삼강 엠엔티입니다. 삼강 엠엔티 이제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의 이제 목표 주가 37,000원 나왔습니다. 37,000원이고 어떤 리포트인가 볼까요? 자, 아시아 3국, 대만, 일본, 한국 해상 풍력 확장 기조 유지. 유가와 환율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또 2분기 실적 예상치 크게 상회했고 일회성 비용 행진 끊고 이익률 상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SK로 SK 에코플랜트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신규 사업장 확장 사업을 뜬다고 하고 재무 구조도 이제 안정됐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 목표 주가는 37,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삼강 MNT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강 MNT는 이제 7월 말 이후로 계속 이제 주가가 우상향 중에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7월 말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끌이 수급까지 들어왔네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티팅 업체입니다. 성광밴드. 자, 성광밴드는 이제 메리츠 증권의 배기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리포트를 반영했고요. 제목은 이제 분기 수주 800호지 점령. 자, 별도 기준으로 2분기 수주액 709억, 영업이익률 13.1%, 연결 회사인 화진 PF의 수주액을 포함하면 2022년 예상 수주액 2,130억, 전년 대비 61% 증가, 또 2023년 예상 수주액 3,220억이라고 합니다. 2023년 PBR 1.0배를 적용하여 적정 주가를 이제 18,000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9년 만에 이제 분기 수주액 700억 점령, 2022년에서 2023년 연결 기준 수주액 2,130억에서 3,222억 예상, PBR 내년도 PBR 1.0배를 기준으로 적용해가지고 적정 주가 18,000원으로 상향 리포트 나왔어요. 자, 성광밴드도 한번 볼까요? 자, 성광밴드는 뭐 이번 달에 주가가 지금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지금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 수급도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대량으로 들어와서 현재는 이제 살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 SL입니다. SL의 이제 제목은 이제 수익성 레벨업. 목표 주가는 이제 4만으로 이제 상향하는 리포트였습니다. 자, 요 이제 SL은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SL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한 가운데 2022년, 2023년 실적 추정을 상향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32,000원에서 신규 4.0만으로 상향한다. 전방 고객사들의 생산 차질과 주요 원재료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한국, 미국, 인도 내 공급 모델들의 호조 및 믹스 상향 효과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계절성이 존재하지만 외형 고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이 한 단계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2분기 실적 영업이익률이 이제 7.7%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플러스 86%, 매출액 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 115% 증가한 1조 160억 원과 영업이익은 784억, 영업이익률 7.7%,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중국 매출액이 3% 감소했지만 한국, 북미, 인도 등 핵심 지역의 매출액이 각각 21%, 북미는 105%, 인도는 32%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유럽, 남미 매출액도 각각 80%, 202% 증가했다. 한편 제품별 매출액은 램프, 전동화, 기존 샤시, 기타 부분이 각각 37%, 32%, 141% 성장했다.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 차질이 있었지만 SL이 주력으로 하는 모델들의 생산은 호조를 보였고 특히 상대적 고가인 SUV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들 위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믹스가 상향되면서 매출액 및 수익성에 기여했다. 관련 효과가 컸던 SL 본사의 개별 실적만 보면 매출액이 18% 증가한 5,825억 원이었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강화되면서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661억, 영업이익률은 3.4% 상승한 11.4%를 기록했다. 연결로는 북미, 인도 법인들의 수익성도 개선되었고 6월부터 연결 편입된 SL 미러텍의 실적도 신규 기여했다. 고객사들의 생산 증가와 함께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 유지, 2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던 요인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GV70, GV80, G80 등과 같은 제네시스 판매가 양호하고 친환경차 모델에서는 아이오닉 5, EV6에 이어 아이오닉 6가 신규 가세한다. 미국에서는 현대차, 기아의 투싼, 산타크루스, 스포티지, 소렌토 모델과 함께 GM의 시에라, 실버라도 모델도 기여 중이다. 인도에서는 시장 회복과 함께 현대차, 기아 신차 효과가 양호하다. 비록 3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이고 4분기에는 임금 인상분의 반영 등으로 비용 증가가 크기 때문에 2분기 대비 이익률은 낮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높은 외형 성장과 더불어 고정비 부담 완화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이 28% 109%에 달한다. 이런 이제 리포트에서 SN은 목표주가 4만 나왔고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SL도 이제 종고점은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났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횡보하다가 이제 종고점 돌파했고 수급도 상당히 기금 쌍끌이 지난주부터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이제 벌써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수급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매일 추천드리는데 우리 수급 단기방과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1일 1만 원권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 페이지에서 날짜를 선택하셔 가지고 한번 체험 이벤트 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